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산업조종사 실기, 필답형, 스피드 암기노트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시고 바로 시작합니다. 방어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안 되는 기계기구를 4가지 쓰시오. 방어 조치 하지 않고 팔지 말라는 얘기죠. 양도대여 설치 사용하지 말라. 방어 조치 하지 않으면 원예 금지해라. 원심기, 예초기, 금속절단기, 지게차 적어줍니다. 원예 금지, 방어 조치 하지 않으면 원예 금지해라. 대부분 방어 조치 하지 않을 경우 칼날에 베이거나 부주의할 경우 쉽게 다칠 수 있는 위험한 기계기구들이죠. 원심기, 예초기, 금속절단기, 지게차, 원예 금지. 그 밖에 공기압축기, 포장기계 중에 진공포장기, 래핑기 등이 있지만 우리는 쉬운 거 요 네 개만 외웁니다. 원예 금지, 방어 조치 하지 않고 양도되어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해서는 안 되고 진열해서도 안 되는 기계기구입니다. 원심기, 예초기, 금속기, 지게차, 원예 금지. 방어 조치 하지 않으면 원예 금지해야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6가지를 쓰라고 했네요. 자, 보호구는 사람이 착용하는 거기 때문에 신체 각 부위에 착용하는 걸 생각하면 되겠죠. 발에는 안전화 신어야 되고 손에는 안전장갑 껴야 되고, 자, 마스크 종류가 3개나 등장합니다. 방진 마스크, 방독 마스크, 송기 마스크, 그 다음에 보호복 착용해주면 되고요. 자, 만약에 요 방진, 방독, 송기 마스크 생각 안 난다, 뭐 안전모도 있을 거고 보안경도 있겠죠. 그리고 귀마개 또는 귀덮개, 또 안전벨트, 안전대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걸 선택해서 6가지 적어도 되니까 사람 인체를 중심으로 착용하는 것들, 안전화, 안전장갑, 마스크 3가지, 방진, 방독, 송기 마스크, 보호복, 안전모, 보안경, 귀마개 또는 귀덮개, 안전대, 여기서 6개 찾아주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몇 번만 읽어보면 6개 골라낼 수 있어요. 앞에 안전자만 들어간 거 찾아줘, 4개나 되죠. 안전화, 안전장갑, 안전모, 안전대, 그리고 보호복, 보안경 정도 적어줘도 되고, 마스크 생각나면 3개 적어버릴 수 있죠. 방진, 방독, 송기 마스크. 자, 쉬운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및 방어장치, 보호구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4가지만 골라 번호를 쓰시오. 이런 문제네요. 자, 방금 봤던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방독 마스크 나오죠? 용접용 보안면도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딱 봐도 위험해 보이는 것, 압력용기하고 보일러 안전벨트. 압력용기는 폭발하면 안 되고 보일러 안전벨트 끊어지면 안 되겠죠. 이렇게 4가지, 1번, 5번, 6번, 10번 적어주면 됩니다. 방독 마스크, 압력용기, 보일러 안전밸브, 용접용 보안면,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및 방호장치 보호구에 해당합니다. 안전인증 제품에 안전인증 표시 외에 표시해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자, 이거 필기에서도 나왔었죠. 잘 외워두신 분은 바로 기억나실 겁니다. 먼저 형식 또는 모델명, 그 다음에 규격 또는 등급, 제조자명,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들어가야 되겠죠. 안전인증 표시 외에 표시해야 할 사항 형규제재입니다. 형규제재, 형식 또는 모델명, 규격 또는 등급, 제조자명,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이다. 안전인증 표시 외에 형규제재, 형규제재 표시해야 됩니다. 안전인증 표시 외에 뭐 표시해야 된다고? 형규제재, 형식 또는 모델명, 규격 또는 등급, 제조자명, 그 다음에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이다. 자, 안전인증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 먼저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 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그 다음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안전인증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받으려면 연구개발 목적이다, 수입 수출을 목적으로 한다, 자, 이게 하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외국 안전인증기관, 누가 고시한다고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니까 믿을만한 나라들의 인증기관이겠죠.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이 인증을 했다, 그 다음에 굳이 고용노동부령이 아니더라도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받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인정을 받았다. 따라서 키워드는 어떻게 적냐? 연구, 수입, 수출, 외국 안전인증기관, 그 다음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 검사 인증을 받은 경우라고 했죠. 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다. 따라서 연수외단입니다. 연수외단, 안전인증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는 경우 연수, 연구 목적하고 수입 수출 목적, 그 다음에 외국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경우, 그 다음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다. 연수외단, 연수외단이에요. 안전인증 면제 연수외단, 이렇게 암기합니다. 안전인증 면제받는다고 이면수나 먹어. 연수외단 적어놓고 연구 목적, 수입 수출 목적, 외국 안전인증기관 인증받은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 검사나 인증받은 경우다. 자, 이렇게 연상하시면 쉽게 떠올릴 수 있겠죠.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기구를 4가지 쓰시오. 연산동 파혼, 연산동 파혼입니다. 자율안전 확인 대상 되더니 연산동에서 막 파혼 했다. 연산 파혼, 연산기 산업용 로봇, 파쇄기, 혼합기입니다. 그 밖에도 인쇄기나 기압조절기, 컨베이어,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자, 요거 말고도 있지만 가장 외우기 좋은 거 연산 파혼. 자율안전 확인 대상 되더니 연산동 아가씨 파혼 했더라. 연산 파혼입니다. 연산기 산업용 로봇, 파쇄기, 혼합기 적어준다. 그 밖에 인쇄기, 기압조절기, 컨베이어,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있습니다.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기구 연산 파혼, 자율검사 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받은 자율검사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도록 개선을 명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쓰시오.
단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검사 프로그램을 인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자, 키워드는 뭐죠? 자율검사 프로그램 취소나 개선을 명할 수 있는 경우죠. 두 가지는 앞에 인정을 받고도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인정을 받고 검사를 하는데 그 인정받은 자율검사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이때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자, 문제를 잘 읽으면 답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자율검사 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죠. 그럴 때 인정 취소 개선 명할 수 있고, 자, 두 번째 줄 인정받은 자율검사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까지는 똑같습니다. 검사를 어떻게 했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선을 명하는 거죠. 요거 그대로 적어주면 된다. 인정받은 자율검사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요렇게 두 가지 적어주면 됩니다. 자율검사 프로그램의 인정을 받고도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인정받은 자율검사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자율검사 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되셨죠? 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이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안전인증기관이 심사하는 심사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자, 심사 종류 4가지. 심사 종류 4가지. 물으면 예기서 제품검사해라. 예기서제입니다. 예기서제. 예비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서면심사, 그리고 제품심사다. 예기서 제품심사해라. 예기서제입니다. 먼저 예비심사하고, 그 다음에 서면심사하고,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하고, 제품심사한다.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하는 심사 4가지 쓰라 하면 예기서 제품심사해라. 예비심사, 서면심사, 기술능력, 생산체계 심사, 제품심사입니다. 자,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하고, 리프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를 제외하고, 및 곤돌라 안전검사 주기에 해당하는 과로를 채우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사업장의 설치가 끝난 날부터 최초 안전검사. 최초 안전검사는 3년 이내에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는 2년마다 실시합니다. 최초 3년 이후 2년이다. 단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실시해야 돼요. 자,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안전검사 주기. 최초 안전검사 3년. 그 이후 2년마다. 단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것은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안전검사해야 된다. 3년 2년 6개월입니다. 3년 2년 6개월.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안전검사 주기. 326이에요. 326. 자, 처음은 좀 새 거니까 주기가 길고 설치하고 나서 3년 이후부터는 좀 내구성이 약해졌겠죠. 그래서 1년 짧아져서 2년마다 실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실시해야 된다. 326개월. 자, 이렇게 안전인증 검사에 관련된 문제들 쭉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 나와있는 안전보건 표지들 관련된 문제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출제 유형은 대부분 표지판을 직접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각 부분의 색상까지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된다. 꼼꼼히 봐야 되겠죠. 자, 먼저 출입금지 표지를 그리고 표지판과 도형의 색을 각각 구분하여 쓰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맨 처음에 금지 표지니까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주고, 출입한다는 것은 위쪽으로 화살표로 나타냅니다. 이렇게 까만 화살표, 까만 화살표 그려주고 들어가지 마라. 출입을 금지하니까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사선을 하나 그어주면 되죠. 이게 출입금지 표지다. 자, 실제 시험에서는 색깔펜으로 표시할 수 없으니까 먼저 바탕은 흰색이고, 바탕 흰색. 그 다음에 도형은 화살표가 아니라 이 동그라미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동그라미와 사선, 이건 빨간색이죠. 그 다음에 화살표는 검정색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적어줘야 됩니다. 바탕 흰색, 도형 빨간색, 화살표 검정색, 출입금지 표지 그리고 표지판 색과 도형의 색 각각 구분해서 써줘야 된다. 자, 한두 번 연습장에다가 그려보시면서 적어보면 바로 외워집니다. 출입금지 표지 바탕 흰색, 도형 빨간색, 화살표 검정색이다. 기억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위험장소 경고 표지를 그리고 표지판 색과 모형의 색을 적으시오. 위험장소 경고 표지는 까만 선으로 그리는 삼각형이죠. 그 다음에 안쪽 표지판의 바탕색은 노란색이고, 도형은 뭐가 들어가 있죠? 까만색 느낌표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도형의 색은 검정색이다. 그래서 위험장소 경고 표지 이렇게 삼각형 느낌표 들어간 걸로 이렇게 적어주고, 바탕과 도형 및 테두리 나눠서 바탕은 노란색, 도형과 테두리는 검은색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위험장소 경고 표지 느낌표 경고를 느껴라. 바탕 노란색, 도형 테두리 검은색. 자, 경고 표지의 용도 및 사용 장소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에 알맞은 종류를 쓰시오. 자, 맨 앞에 있는 표지는 돌무더기가 굴러 떨어지고 있죠. 돌 및 블록 등 떨어질 우려가 있는 물체가 있는 장소 낙하물 경고고요. 두 번째 검은색 삼각형의 노란 바탕에 사람이 중심을 잃었다, 경사진 통로 입구나 미끄러운 장소를 표시하는 몸 균형 상실 경고 표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빨간색 마른 목걸이 흰색 바탕, 그리고 이중 불꽃의 아래쪽에 짝대기 하나 있죠. 요건 휘발유 등 화기 취급을 극히 주의해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로 인화성 물질 경고 표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불꽃에 구멍이 뻥뻥 나 있다. 그러면 산화성 물질 경고 표지죠. 요거 구분한다. 마른 목걸이, 불꽃 그림, 휘발유 등 화기 취급을 극히 주의해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로 인화성 물질 경고 표지고요. 폭발성 물질이 있는 장소는 요 네 번째 물질이 폭발하고 있는 그림이죠. 말 그대로 폭발성 물질 경고 표지입니다. 요건 쉽다. 자, 요 가로 속을 직접 수기로 적어서 채워놔야 되니까 표지판에 따른 이름은 반드시 여러 번 적어봐야 됩니다. 돌 및 블록 등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장소 낙하물 경고, 경사진 통로 입구 미끄러운 장소 어이쿠 넘어지겠네, 몸 균형 상실 경고, 빨간 마른 모태두리 흰색 바탕에 불꽃 나오고 있다, 인화성 물질 경고고요. 불꽃에 하얀 점 뿅뿅 있으면 산화성 물질 경고라고 했고, 폭죽 터지는 모습 흰색 바탕 빨간 테두리 폭발성 물질 경고입니다. 자, 표지판 이름만 외워도 쉽게 맞출 수 있는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그림에 해당하는 안전보건표지의 명칭을 쓰시오. 자, 첫 번째 뭐죠? 빨간 테두리 동그라미 안에 하얀색 바탕 금지 표지인데 성냥에 불이 붙
터졌죠? 화기 금지 표지고요. 아까 나왔던 불꽃이 터진다. 폭발성 물질 경고. 그 다음에 뭔가 양쪽에서 뚝뚝 떨어지는데 한쪽은 금속에 떨어지고 한쪽은 손에 떨어지죠. 자, 이건 부식성 물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부식성 물질 경고. 노란색 바탕 삼각형에 검은색 번개에 점 하나 있다. 번개는 전기. 고압 전기 경고입니다. 고압 전기 경고. 자, 여기 그림 그리는 것보다는 쉽죠. 화기금지, 폭발성 물질 경고, 부식성 물질 경고, 고압전기 경고 잘 봐두십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표지 중 응급구호표지를 그리시오. 단 색상 표시는 글자로 나타내도록 하고 크기에 대한 기준은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아이고 다행이네요. 자, 응급구호표지는 녹색 사각형 안에 하얀색 십자가가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시험장에서 펜으로 그냥 그린다면 십자가 이렇게만 그려놓고 색상 표시만 해주면 됩니다. 바탕은 녹색이고 도형은 흰색이다. 이렇게만 적어주면 된다. 응급구호표지 녹색 바탕 사각형에 흰색 십자가입니다. 한번 그려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관계자 웹 출입금지 표지 종류 3가지 쓰시오. 자, 먼저 허가대상물질 작업장, 성면취급 해체작업장, 금지대상물질 취급 실험실 등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실제 표지판은 이런 모양이죠.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 3가지 쓰시오 하면 허가대상물질 작업장, 성면취급 해체작업장, 금지대상물질의 취급 실험실이다. 허석금씨입니다. 허석금. 출입금지 표지 관계자 이름은 허석금씨다. 허석금씨. 허가대상물질 작업장에도 들어가고 성면취급 해체작업장에도 들어가고 금지대상물질 취급 실험실에도 들어가는 우리의 허석금씨.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 종류 세 가지예요. 허석금, 허가대상물질 작업장, 성면 취급 해체 작업장, 금지대상물질 취급 실험실입니다. 실험실 등. 자, 안전보건표지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파트죠. 방호장치 문제들 쭉 보겠습니다.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에 설치하는 역화방지기 성능시험 종류 네 가지를 쓰시오. 자, 키워드는 역화방지기 성능시험입니다. 역화방지기 성능시험, 내압시험, 기밀시험, 역류방지시험, 역화방지시험 있습니다. 역화방지기 성능시험, 내기역. 자, 역화방지기 성능시험이니까 역화방지시험 당연히 해야 되겠죠. 요거 딱 먼저 하나 적어놓고 그 다음에 암기한 거 내기역. 내기역의 역화방지기 성능시험 다 외웠다. 내기역. 내압시험, 기밀시험, 역류방지시험 있습니다. 역화방지시험은 내기역. 내기역의 역화방지시험 성능, 내압시험, 기밀시험, 역류방지시험이다. 역화방지기 내기역. 내압시험, 기밀시험, 역류 역화방지시험입니다.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안전기 설치 위치에 대하여 빈칸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자, 빈칸 채우는 거죠.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안전기를 설치하는데 이건 취관마다 설치합니다. 이 취관이라는 것은 토치를 말합니다. 아세틸렌 용접장치 안전기는 취관마다 설치하고 다만 주관 및 취관에 가장 가까운 분기관마다 안전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취관 분기관이에요. 취관마다 안전기 설치해야 되는데 주관 및 취관에 가장 가까운 분기관마다 안전기를 부착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사업주는 가스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되어 있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대하여 이 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에 안전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자, 이 말은 요 아세틸렌 가스용기가 이렇게 아세틸렌 발생기와 분리가 돼 있다. 그랬을 때 이 사이에 반드시 안전기를 설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가스용기와 발생기가 분리되어 있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대해서는 어디에? 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에, 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에 안전기를 설치해야 된다. 자, 다시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토치 취관마다 안전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분기관마다 안전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고 가스용기와 발생기가 분리되어 있으면 요 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에는 안전기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취관, 분기관, 발생기 이렇게 들어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기계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를 각각 한 개씩 쓰시오. 자, 원심기에는 이렇게 회전체가 돌아가니까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필요하고 공기 압축기에는 압력 방출 장치 필요합니다. 그리고 금속 절단기에는 날의 인체가 닿으면 안 되겠죠? 날 접촉 예방 장치 필요하다. 자, 원심기는 회전하니까 회전체 접촉 예방 장치, 공기 압축기에는 압력 방출 장치, 금속 절단기에는 날 접촉 예방 장치 필요합니다. 짝지어서 한두 번 적어본다. 원심기, 회전체 접촉 예방 장치, 공기 압축기, 압력 방출 장치, 금속 절단기, 날 접촉 예방 장치예요. 자, 그다음에 날 접촉 예방 장치가 필요한 기계기구 예초기도 있죠? 요거까지 알아둔다. 다음 그림에 연삭기 덮개 각도를 쓰시오. 단 이상 이하 이내를 정확히 구분해야 된다. 자, 1번 봤더니 90도보다는 딱 봐도 크죠. 125도 이내고 두 번째 그림은 이렇게 봤을 때 하나 둘 셋 세 개로 나눠서 요 피자 두 개니까 60도 정도 되겠네요. 60도 이내. 이내 이내입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좁죠. 요건 15도 이상이다. 이내 이내 이상입니다. 125도 이내, 60도 이내, 15도 이상인데 자, 요 각도들이 어떤 각도냐. 먼저 첫 번째 그림은 일반적인 탁상용 연삭기의 노출 각도입니다. 일반 탁상용 연삭기 노출 각도는 125도 이내다. 이내.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그림 상부를 사용하는 탁상용 연삭기 노출 각도는 60도 이내. 60도 이내입니다. 이것도 이내다. 왜냐하면 안전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이 연삭날이 규정보다 더 많이 드러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노출 각도는 이내가 되고 세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요 노출 각도를 물어본 게 아니라 180도에서 덮여 있는 부분을 물어본 거죠. 이런 평면 연삭기의 노출 각도는 사실 이게 150도 이내이기 때문에 180도에서 150도 빼면 양쪽이 각각 15도가 되겠죠. 여기서 안전 규정이니까 많이 덮일수록 안전한 겁니다. 따라서 안전 규정은 15도 이내가 아니라 이상이어야 되겠죠. 덮여 있는 부분을 물은 거니까.
따라서 각각 일반적 탁상용 연삿기 노출각도 125도 이내, 상부 노출 시에는 60도 이내, 평면 연삿기의 노출각도는 150도 이내인데 덮여있는 부분은 양쪽 각각 15도 이상이어야 된다. 자, 되셨죠? 연삿기 덮개 각도 125도, 60도 이내, 15도 이상입니다. 자, 연삿기 덮개의 시험 방법 중 연삿기 작동 시험은 시험용 연삿기에 직접 부착한 후 사항을 확인하여 어떤 부분에 이상이 없어야 하는지를 쓰시오. 자, 키워드는 뭐다? 연삿기 덮개 시험 방법입니다. 자, 연삿 땡땡과 덮개 접촉 여부인데 이건 연삿 숫돌, 연삿 숫돌과 덮개가 접촉하면 잘 돌아가지 않겠죠? 불꽃이 튀거나 위험해질 수 있다. 연삿 숫돌과 덮개 접촉 여부, 연삿기 덮개 시험 방법이고, 그 다음에 탁상용 연삿기는 블라블라블라 부착 상태의 적합성 여부를 파악하는데 덮개와 워크레스트, 그 다음에 조정편의 부착 상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탁상용 연삿기 덮어줘, 덮어줍니다. 덮어줘 확인한다. 덮어줘 부착 상태 확인. 덮개 워크레스트 조정편이에요. 덮어줘. 연삿기 덮개 시험 방법, 연삿 숫돌과 덮개 접촉 여부, 탁상용 연삿기 덮어줘, 덮개 워크레스트 조정편 부착 상태의 적합성 여부 확인입니다. 자, 연삿 숫돌의 파괴 원인 네 가지를 쓰시오 했네요. 연삿 숫돌 파괴 원인 충회균 측, 충회 균측입니다. 큰 충격 가해질 때, 회전속도 너무 빠를 때, 균열이 있을 때, 숫돌 측면 사용할 때가 연삭 숫돌 파괴 원인이 된다. 자, 이건 연삭 숫돌에 회충이 들어갔다. 어? 회충이 들어가면 연삭 숫돌 파괴됩니다. 회충이 들어간 측에 연삭 숫돌 파괴된다. 회충 균측, 회충 균측이에요. 연삭 숫돌 파괴 원인 회충 균측, 회충균이 들어간 측면에 연삭 숫돌 파괴된다. 연삿 숫돌에 회전이 너무 빠를 때, 숫돌에 큰 충격이 가해질 때, 균, 숫돌 자체에 균열이 있을 때, 숫돌 작업 시 숫돌의 측면을 사용할 때 연삿 숫돌 파괴 원인이 된다. 회충 균측, 회충 균측이 파괴됩니다. 연삿 숫돌 파괴 원인 회충 균측, 숫돌의 회전 속도 너무 빠르다, 숫돌에 큰 충격 가해졌다, 숫돌 자체에 균열이 있다, 숫돌의 측면을 사용했다, 회충 균측. 자, 이상입니다. 산업안전기사 실기 필답편 스피드 암기노트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 운동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